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1년 새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새 모녀가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한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롯데와 SK그룹 오너 일가는 대출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일 기준 88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78개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대기업 집단 오너 일가 103명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6조 7,741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8월 대비 11.5%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삼성그룹이었습니다. 홍나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과 새 모녀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 대출금을 갚으며 담보대출 규모를 1조 1,453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롯데와 SK그룹 오너 일가는 대출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쇼핑 지분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 규모를 40억 원 추가로 확보했고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은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칠성 음료 지분을 담보로 2,395억 원을 새로 대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한 4,6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SK 지분을 담보로 580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 SK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 총액은 6,225억 5,9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HD 현대그룹과 LG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 규모도 각각 4,174억 원, 3,603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